자등기에 대해서는 그 프린트물 4페이지 거기 나온 거 있죠. 요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 나와도 거의 다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른 책 보면 막 10장도 넘게 설명한 것도 많고, 근데 그거를 이해가 딱 된다면 요거로 좌청력 끝나는 거예요. 그 복장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만 되면. 그래서 우선 가등기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죠. 가등기 중간처분 등 말소하는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가등기는 장착하게 될 본등기 순위를 미리 보전할 목적으로는 등기다. 그리고 예비등기에 속한다. 즉 종국등기 아니고 물권변호율이 발생하지 않는 예비등기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가등기에 관련돼서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거기 프린트물 잘 보시면, 자 가등기는 청구권을 미리 보전할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어떤 청구권이냐, 요 청구권, 요 청구권을 미리 보전할 목적으로 한다 했을 때 이 청구권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가등기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이 청구권이라는 것은 어떤 청구권이냐면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합니다.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한다. 왜 그러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내가 이미 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등기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내가 소유자 됐다. 그럼 가등기할 필요가 없죠.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아니면 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물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장차 물권을 가지게 될 청구권을 미리 보전할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채권적 청구권만 얘기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채권적 청구권만 의미한다. 이걸 이제 조금 이제 확장하면 조금 이따 다양한 문제가 여기서 또 파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구권이란 건 뭐냐?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에요. 권리. 즉 청구권은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다. 권리는 여러분이 소유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라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모든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 가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 중에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물권 중에 지상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많죠. 네.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 가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아닌 거, 권리가 아닌 게 뭡니까?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는 이건 등기 어제 어디에 하는 거예요? 표제부. 이 표제부에 하는 것은 가등기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표제부는 가등기 없다. 왜? 권리가 아니니까. 권리는 어디에 있어요? 등기부에서 갑구 아니면 을구죠. 갑구에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각종 이런 권리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권리와 관련된 권리 변동의 모습이 등기법에 여섯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 여섯 가지 권리 변동의 모습, 태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등기가 될 수 있는 네 가지만 되는 겁니다. 뭐냐면 거기 나와 있듯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 네 가지예요. 그죠? 설정, 이전, 그 다음에 변경, 소멸. 요 네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되고, 요걸 여섯 가지 중 뺀 보존 가등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존이라는 것은 이미 원시 취득한 소유권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에 불과해. 오늘 소유권 보존 등기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미 보존 등기 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원시 취득했어. 건물 신축의 소유자 됐어. 그런데 민법 187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등기 공시하기 위한 등기에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효력 발생요건의 등기가 아니라 처분요건의 등기에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등기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처분제한 등기, 그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처분제한의 등기에 대해서는 이건 가등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 법원에서 보전처분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이건 가등기라는 게 없어요. 가압류를 가등기하겠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가등기하겠다. 이런 것은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가등기에 대한 요건 의의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여기서 대부분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여기서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안 되는 거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할 수 없다 나왔죠. 내가 뭐 소유자가 됐다 그럼 이미 소유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미리 가등기할 필요성이 없잖아. 내가 소유자 됐기 때문에, 물권자 됐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요걸 그럼 여러분들 이제 민법이 공부가 조금 됐다면 여기서 약간 파생하면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의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 해제로 인한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가등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이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계약 해제로 인한 말소 청구권이든 새로 해제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든 전부 다 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됐으면 간단한 설명인데 공부 안 됐으면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A 소유 부동산 B한테 매매를 했다. 매매했으면 첫째, 매매했으면 계약 단계에서 매수인은 아직 물권을 취득하지 못했지? 언제 물권자가 돼? 등기하여야. 왜? 요 매매는 법률행위니까 민법 어딜 따라 한다는 거야?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하여야 물권을 취득해. 그 효력이 발생해. 소유자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따라서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요 B는 아직 등기 안 한 상태에서는 얘는 뭐다? 채권자에 불과해. 그러면 계약만 한 상태에서 매수인은 장차계를 본 등기에 대해서 즉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이때는 가등기를 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얘가.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 자기 앞으로 매수인 등기가 다 끝난 상태면 얘 소유자 됐죠. 이 상태에서 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 계약이 무효나 계약을 취소했거나 계약을 해제했거나 이런 문제 생기면 민법상 물권은 매도인에게 복귀가 됩니다. 이것은 뭐 유인설 무인설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건 의미가 없어 학설이기 때문에 판례는 등기 없이 즉 복귀되는 것은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복귀된다는 거야. 그러면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던 요 등기를 매도인 입장에서 이 사람 이제 물권이 복귀했으니까 요 A가 뭐가 되는 거야? 소유자가 됐죠. 소유자 입장에선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해서 매수인 명의 등기가 효력이 없으니까 이걸 말소해야 되겠지? 요 말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등기 할 수 있느냐? 요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왜? 매도인이 갖는 물권적 청구권 요거는 말소 청구권은 소유자 물권자의 입장에서 말소하라는 청구권이므로 뭐라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저것은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문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계약 해제로 인한 말소 등기 청구권 가등기 되느냐? 안 된다. 이거보다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 배경이 민법이 공부되어야 되는데 또 이제 공부하시면 늦게 오신 분 있어서 미안합니다. 이제 한참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 이제 이 하려면 민법이 조금 더 공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 따지면 언제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때 공부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 공부가 진척이 되면 다만 그때까지는 힘들다는 거야. 왜? 답답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영화에 딱 들어왔는데 영화가 한 처음부터 딱 그 시작할 때부터 보았으면 참 이해가 잘 되는데 한 중간쯤 들어왔는데 보고 봤단 말이야. 도대체 앞뒤 맥락을 파악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나 한 바 끝나고 다시 앉아 있어봐. 그럼 다시 한 바퀴 또 들어가. 그럼 그땐 전체 연결되는데 연결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늦게 오셨더라도 이런 거 감안하면서 야 이런 부분은 나 이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연결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가등기란 그래서 요거 이제 미리 가장 기본적인 설명하는 건 이런 거는 이제 기초적인 건 기본 단계 다 했었잖아. 자 A 소유 부동산 건물 짓고 있는데 건물을 지나가던 B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아. 그래서 사고 싶어. 근데 지금 뭐가 없다? 살 수 있는 돈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냥 놔두면 제3자 가져갈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가서 이걸 찍어놓고 싶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대문 앞에 가서 침을 발라놨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유지됩니까? 도로 서니까 말라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앞으로 내가 이거 사고 싶다라고 해서 매매 예약을 하고 싶어. 앞으로 내가 살게요 라고 예약을 해봤자 구속력 있어 없어? 없어. 계약도 구속력 약한데 계약했어도 어떻게 돼? 계약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계약 상환하고 준 사람 포기해보면 끝나버리잖아 계약 관계. 그러니까 요 예약만 한 상태에서도 구속력이 약하니까 이걸 확실하게 위해서 본다 가등기라면 된다. 침 발라놓는다는 거예요. 어디다 대문 앞에다 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어떻게 침을 발라놔 가등기를 통해서 앞에 나중에 내가 이걸 이 물건을 가져가겠다 미리 예비적으로 가등기를 먼저 해놓자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그게 바로 이런 가등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등기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지? 근데 순위는 어디 순위 따라간다고? 가등기 순위 따라간다고 했잖아. 물건 변동 언제? 본등기한테 생기고. 이런 얘기는 앞에 다 해줬죠. 이런 배경이 미리 다 깔려 있을 때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민법적인 공부가 이제 진행되면서 여기를 여러분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가등기란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데 이 청구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청구권인데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인 건 안 돼. 채권적 청구권만 말하는데
요 채권적 청구권이 현재 효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 당연한 거야. 근데 현재 효력이 있는, 현재 효력이 있는 건 당연한데 여기에 조건 기한이 붙어 있을 때 잘 봐야 된다. 조건 기한. 그래서 조건 기한이 붙어 있어요. 전에 제가 예를 잠깐 설명드렸어요. 조건이란 뭐라고 민법 시간에 배웠죠? 조건이란 장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것에 법률 행위의 성립 여부를 의존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해제 조건이다.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하나 주겠다, 사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지금 계약은 여러분이 그렇게 제안하면, 청약을 하면 승낙할 거야, 안 할 거야?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한 채 사주겠습니다. 남편이 그래 있어. 그러면 오케이 하겠지, 당연히. 그럼 뭐야? 승낙했으니까 증여 계약은 성립이 됐다는 거야. 그러나 효력은 아직 발생해서 안 했어? 안 했지. 장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을 걸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은 난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뭐다? 그거는 조건에 불과해. 시험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거는 이건 정해진 딱 확정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했다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정지 조건이야. 그럼 정지 조건부 증여 계약을 했다면 미리 보존할 필요가 있어. 내가 요 상가를 사달라고 준다고 했으면 그 상가에 대해 뭐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건 뭐냐? 미리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지 조건부 청구권이다. 그러면 이건 뭐다? 가등기할 필요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해제 조건부 청구권이었다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럼 미리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어. 미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가등기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기한이라는 건 뭐야? 장래 도래가 확실한 걸 기한이라고 했죠. 올해 크리스마스 날 선물로 주겠다. 그럼 크리스마스는 금년도 2020년 크리스마스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지? 그럼 기한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시기불확. 시기. 알았어요? 조건이 도래하면,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걸 종기라고 그래. 종기. 시기냐, 종기냐.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시기부 권리.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부. 정지 조건 이게 붙었을 때 이건 장차 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야. 알았어요? 그럼 미리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얘기야. 그러나 종기부 권리다. 그럼 기한이 도래하면 없어질 거야.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다. 조건이 성취되면 없어질 거야. 미리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시기부 정지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필요성이 있지만 종기부나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 장래 성취될 장래 도래가 확실한 장래 성취될 청구권 이것도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라고 써놨죠.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다. 아직 확정은 안 됐어. 그런데 장래 확 정이 될 청구권이라면 이것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고 이렇게 조문 내용이 됐어. 그래서 조문해 보면 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데 시기부 정지 조건부 장래 확정될 이렇게 시기부 정지 조건부 장래 확정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지만 종기부 해제 조건부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가 없다. 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 다시 한번 가등기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데 이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하는데 이 청구권은 현재 효력이 있어도 되고 조건 기한이 붙어 있어서 시기부 정지 조건부 청구권이거나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이거나 종기부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가 없다. 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 내용만 딱 여기 개념에서 등기법 이게 가등기에 관한 조문 내용인데 이 조문 내용 중에서 딱 봤을 때 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 다음 중 가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물어보면 첫째 안 되는 거 보세요. 표제 부동산 표시 가등기 못한다. 물권 청구권 가등기 못한다. 그다음에 종기부 청구권 가등기 못한다.
해제 조건 원리 가등기 못한다. 그 다음에 보존 가등기 없다. 소유권 보존 가등기. 그 다음 처분 제한 가등기. 즉,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에 대한 가등기 못한다. 안 되는 게 여기서 많이 등장하지? 요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이것만큼을 벌써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준 게 프린트물 4페이지 지난번 나눴던 그 가등기 기본 개념 설명 것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못합니다. 종기부 해제 조건부 권리 가등기 못합니다. 보존 가등기나 처분 제한 가등기 없습니다. 장래 확정될 청구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것을 보세요. 유언자 생존 중에 신청한 유증을 원인한 소유권 전 가등기. 자, 유증은 뭐라고 했죠? 유언자 사망해야만 뭐가 생겨? 유언의 효력이 비로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유언자 생존 중에는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유언 철회의 자유가 있다 했지? 생존 중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어요. 유언자는. 그러니까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은 유언자 사망해야 돼. 그러면 생존 중엔 유언의 효력이 안 생겼으니까 가등기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얘기야. 유언자 생존 중엔 뭐도 못한다? 가등기 안 돼 절대로. 사망해야만 가등기라든 본등기라든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시험용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가등기 가능한 권리 딱 정리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가등기에 관련된 참고로 요 이제 큰 덩어리는 요 가등기 문제하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하고 본등기 후 절차 세 가지가 큰 덩어리지만 요즘엔 여기까지도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봐둬야 돼요. 절차, 가등기 절차. 절차는 거의 프린트를 해보세요. 가등기나 가등기 말소등기를 둘 다 같이 설명합니다. 가등기는 혼자 못합니다. 어떻게 돼? 공동신청이 원칙이야.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가등기가 제일 무서운 거라 했죠? 네. 네? 가등기 제일 무서운 거야. 가압류 가처분보다 더 무서운 거야. 가등기가 있으면 그 이후에 어떤 등기가 들어가더라도 본등기를 하게 되면 다 직권 말소돼 버려요. 중간에. 알았어요?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 들어가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이상 그 안에는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단한 등기 아니고 중요한 등기인데 가등기를 해놓고 나서 그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에 대해서 그런 치명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상대방 협력이 있어야지. 의무자 협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신청이 기본적으로 원칙이에요. 가등기 말소도 기본적으로 공동신청 원칙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야? 단독신청의 특례가 두 개씩 법률상 딱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보세요. 가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라. 예를 들어서 이 가등기를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한다고 보세요. 얘가 권리자 설정해 준 사람 의무자란 말이에요. 원래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의무자 이 사람이 뭘 받아서 승낙서 여기 뭐 인감 첨부되는 거 받아가지고 권리자 단독으로 해도 된다? 요 규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의무자 승낙을 받아서 권리자 단독으로 승낙을 받아서 알았어요? 두 번째는 시험에 자주 나온 게 뭐라 하냐면 가등기 가처명령 별표를 놓으세요. 가등기 가처명령은 법원에 가등기 가처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의 결론이 이 재판 결론이 세 가지 나와. 완전한 판결 형태로 나올 때도 있고 결정 그다음 명령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재판 결론이야. 판결이 완비된 형태고 결정이나 명령 형태도 있어. 좀 간단한 건 명령으로. 알았어요? 간소화해야 되고 나타나는 것은. 그러면 이 가등기 가처분 뒤에 뭐가 나와서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요건이 되면 이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내려줘. 그러면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 이게 뭐예요? 이게 판결서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재판을 받은 거란 말이죠.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요 사람, 권리자 혼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있는데,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절차의 개중에 어디에 속한다? 지금, 판결 받은 거니까 뭐야? 다시 한번 또 까먹었어요. 등기 절차의 개시가 몇 가지가 있다 했어? 네 가지. 등기소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계획은 어떻게 이루는다고? 첫째, 신청. 그 다음에 관공서면 대등한 집에서 촉탁. 그 다음에 등기관이 직권. 그 다음에 법원에서 명령. 이 네 가지가 있다 했지. 자, 명령. 가등 가처분 명령을 많이 들어갔어도 명령에 의한 등기 아니고 명령 오르지 뭐 이의 신청 과정에 밖에 없다 했잖아요. 이건 뭐야? 요 신청 중에서 뭐야?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로서 단독 신청, 이 단독 신청은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 이 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와. 가등기 가처분 명령. 무슨 등기가 아니라 촉 명령의 등기도 아니고 촉탁 등기도 아니고 신청 중에 뭐라고? 단독 신청에 들어간다는 거야. 단독 신청. 용어에 혼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뭐라고? 단독 신청. 여기에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야. 가등기 가처분명은 법원 촉탁으로 한다든가 명령에 한 등기라든가 이건 전부 다 절차의 개시를 물어보는 건데 전부 다 요거 공동신청 원칙 중에서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예외가 두 개가 있는데 등기법에 요 중에 가등기 가처분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예외 특별규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다시 한번 가등기 가처분명은 가등기를 어떻게 한다고? 단독 신청. 이걸 기억 꼭 해야 돼. 단독 신청. 촉탁이나 명령했다는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걸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절차에서 이제 가등기 절차 지금 얘기한 게 가등기 말소 절차 두 가지를 거기에 설명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가등기 절차나 가등기 말소 절차나 원칙은 전부 다 뭐라? 공동 신청. 다 공동으로 하는 건데 예외라 단독 신청 특례가 특별 규정이 두 개씩 있는 거예요. 두 개. 그중에 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주의하라는 것이고 그다음 가등기 말소 문제가 뭐냐? 가등기 말소는 본등기 한다 해서 가등기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가등기 자체를 말소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가등기 자체를 말소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그 등기부 이제 저기 절차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유권은 가등기 나왔다 그러면 요 갑구에서 지금 현재 소유자 A가 되지만 B 앞으로 자 지금 소유권 이전 가등기 B 앞으로 나왔어. 그러면 여기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밑에다 줄을 긋고 요 밑에다가 소유권 이전이라는 본등기를 합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 요렇게 하면 이게 본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았어요? 본등기 했을 때 요 본등기 순위 뭐 순위 따라간다고 요 가등기 순위 따라간다 했잖아. 그러면 이 가등기 말소한다는 것은 이렇게 본등기하면 이걸 말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등기하면 그냥 놔두는 거 이거는 알았어요? 본등기하면 놔두고 이 본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 가등기만을 말소하는 거야. 이걸 가등기 말소라고 그래요. 그럼 가등기 말소하면 누가 불리해지는 거야? B라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 되고 요 설정했던 A는 이런 부담이 없어지니까 다시 권자지로 바뀌니까 이 가등기권자와 설정인 사람이 공동신청으로 말소에 맞는 거야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소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3번 이렇게 항상 말소는 주등기로 합니다. 2번 가등기 말소 이렇게 써주고 요 가등기를 다 주말해버립니다. 싹 다 지워버려요. 실선은 이게 가등기 말소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말소하는 게 아니라 본등기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가등기는 언제 순위를 보호했나 그 내용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등기 말소라 하면 본등기 하지 않고 가등기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말소도 원칙은 공동신청이라는 거예요. 원칙은 공동신청인데 여기 예외 특별히 단독신청 특례가 여기도 똑같이 법률에 두 개의 예외가 딱딱 있단 말이에요. 법에 딱 두 개 법률에 두 개씩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 보세요. 여기 말소할 때 이 가등기 말소 누가 피해를 봅니까? 손해보는 사람은 가등기권자 손해보지? 손해볼 사람이 스스로 나가서 말소하는 거 말 이유가 없어. 지금 얘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 내가 말소할게.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 손해보면서 말소한다는데 이거 간섭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가등기 말소함으로써 손해나 권리 상실하게 되는 가등기를 상실하게 되는 이 가등기 명의자 스스로 말소하는 거 말릴 이유가 없다 얘기야. 가등기 명의자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 그다음 등기상 이해관계 즉 이거 말소하면 이익을 볼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이지? 등기상 이해관계는 이 사람의 이 명의자의 뭐 승낙서를 받아다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명의자 가등기 의무자 또는 이해관계는 자 가등기 명의자의 승낙을 받아서 이 중에서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만큼은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명의자의 인감이 들어간다 했지. 인감 증명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소가 외울 때 소유권 등기 명의자 의무자가 원칙인데 소유권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은 의무자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자의 준에서 인감 증명 반드시 첨부한다 했죠.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할 땐 인감까지 첨부해야 되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의무자의 승낙서를 받아서 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개씩 단독 신청이 특
특별 규정이 있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 요 가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요거 가등기 가처분명령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가등기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 요 이제 요 본등기 절차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본등기 절차. 본등기라는 것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게 되면 자 누가 유리해지는 겁니까? 가등기 해놨다 본등기하게 되면 누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 가등기권자, 명의자는 소유자, 물건을 취득하니까 역시 등권자지. 의무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본등기는 물권 변동이 생기므로 이건 단독 신청이 특례가 없어 여기는. 요건 가등기나 말소는 물권 변동은 안 생겨. 그냥 청구권만 보존했다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단독 신청 특례가 있었지만 본등기는 이건 물권 변동이 생기니까 이건 공동신청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공동신청. 자 본등기 공동신청한다면 누가 있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있잖아. 그럼 이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냐? 본등기 함으로써 이익을 볼 사람은 누구야? 가등기 명의자. 가등기권자 내지 가등기 명의자. 이 사람이잖아. 여기서 이 B가 가등기를 가지고 있는 B 내지 이 가등기를 이전받은 사람. 현재 가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거야. 의무자는 누구야? 의무자. 등기 의무자. 저렇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A 소유 부동산 B한테 가등해 놨어. 여기까지 가면은 이건 똑같으니까 역시 B가 권리자 A가 의무자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가등기 후 목적 부동산이 넘어갔어. 제3취득자가 생긴 상태야. 이 상태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한다 했지? 의무자 권리자는 여전히 이 사람이 권리자 되는데 의무자는 누구야? A야 C야? A. 네, 전에 얘기했죠. A.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요 가등기 할 때의 의무자였던 제가 이 사람이 가등기 당시의 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이지. 즉 누구 이 사람이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가 의무자이지 제3취득자가 아니다. 제3취득자. 이 사람 누구?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냐? 가등기 당시 의무자인 종전 소유자이지 제3취득자 현재 소유자가 아닙니다. 라고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의무자 문제 요거 본등기 의무자 문제 가등기 당시 의무자 즉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하는 거지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도 권리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 부분이 있어. 만약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이야. 그럼 여기서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게 뭐야?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여러 명.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가등기권자 중에서 1인 1부는 1인은 자, 자기의 지분만 자기 지분만 하겠습니까? 전원명이 하겠습니까? 지분만 하겠습니까? 전원명이. 둘 중에 하나가 된다겠지? 전원명이냐 지분만 둘 다 어디라고 했어 이거? 지분만 전원명이 청구할 수 둘 중에 하나만 돼. 둘 다 되진 않아. 뭐야? 시험에 이거 단골 나오는 거야 또 이것도? 어떤 거? 네. 전원이 아니고 지분만. 알았어요? 자 이건 다시 여러분 이거 어디로 가야 돼? 29조 제2호 중에서 규칙 47 규칙에 넘어 52조에 가면 규칙 52조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2호를 10가지 열거하고 있다 그랬지. 얘기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지. 그 중에서 8호 7호 8호가 뭐냐면 요게 지분만 되느냐 전원명이 되느냐 요게 이제 두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명으로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할 수 없고 전원명으로 신청해야 되며 그 다음에 상속 보존등기 그 다음에 상속등기도 수인의 공동상속 1인은 자기 지분할 수 없이 전원명으로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지금 가등기엔 본등기할 때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을 뿐 이게 안 된다고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해 줬지. 이게 생각나지 않나요? 이거 여러분 등기상에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계속 시험이 나옵니다. 또 어디 그 각하사유 지난번 한거 요 페이지 보세요.
요거 요 설명 각각 사유 여러분들 앞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이 페이지 펴 보세요. 이 페이지 펴 보면 각각 사유가 29조 에 지금 11가지를 열거하는데 규칙 52조에 가면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죠. 우리 프린트물 이 페이지 펴 보세요. 프린트물. 예? 프린트물. 요거 지금 보는 거 이 페이지 앞으로 넘어가서 거기 보면 오른쪽에 규칙 52조가 29제 2호를 10가지 열거해 줬다 했지. 그 중에서 6번 보세요. 지분 마이너스 소유권 보유등기 했을 때 각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 마이너스 상속 등기할 때 각하 사유에 들어간다. 할 때 요거 하나 더 알아들어야겠어요. 세 가지. 연결되는 거 이게. 알았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 요거 이상 안 나와. 계속 여기서만 계속 맴돌고 있어. 자.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보증이 할 수 없고 전원명이 공동상속인 중 1위는 지분만 상속이 못하며 전원명을 신청해야 되며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1위는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을 뿐 전원명이나 전부에 대한 본등기 못한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이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걸 신청하면 이 세 가지 전부 다 신청하면 29조 제2호로 뭐한다? 각하됩니다. 등기하더라도 뭐야?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대상 된다. 자동으로 따라간다 했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본등기는 뭐라고? 공동신청만 돼. 이렇게 단독신청 특례가 없어. 이건 물권변이 생기니까 단독으로 안 되는 거야. 물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건 청구권만 보전해 놓으니까 원칙 공동이지만 특별 규정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여기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가등기를 단독 신청한 특례 가등기 가처명이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요 말수도 최근에 이게 지문이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다 해결됐죠? 자 어떤 경우에 가등기하느냐? 가등기 대상이 되는 경우는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고 권리변동 모습 중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가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문 내용인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파생되는 거야. 그 절차에서 요 가처명을 기억하고 그러면 가등기에 따면 뭐해? 본등기를 해야 되겠지. 본등기할 때는 뭐밖에 없다? 공동신청하는 경우밖에 없고 단독신청이 특별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공동신청할 때 어떠냐? 권리자가 누구고 의무자 누구냐? 권리자는 가등기권자, 가등기 가지고 있는 사람. 의무자 누구냐? 가등기 당시 의무자, 즉 종전소유자. 이렇게 물권변이 생겼다면 종전소유자이지 현재 소유자인 제3축이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권리자와 관련돼서 여러 명일 때, 얘 가등기권자 여러 명이면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을 뿐 전원명으로 못한다. 요거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본등기 후의 절차.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더 여기 설명합니다. 본등기 후 절차. 본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지? 물권 변동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다시 이쪽을 이제 지우지 않고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가등기를 만약에 3월 2020년 3월 10일 날 했다. 그러고 나서 만약 A가 이거 부동산 제3자 처분했어. 요게 제3축자 처분한 것이 3월 30일 날 했어. 그리고 얘가 지금 4월 오늘 20일 날. 얘가 지금 오늘 22일인가요? 본등기 하려고 합니다. 이때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면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시간 순서가 지금 가등기한 시점이 요 가등기 지금 비가등기 놨지? 언제? 3월 10일 가등기 놨어. 시한테 처분한 거 3월 30일 날 처분했지? 요거 3월 30일 날 시한테 처분했어. 처분했다. 이 상태야. 그런데 지금 언제 지금 본등기 하려고 그래? 본등기를 지금 4월 20일 날 한다고 합니다. 했다면 자 물권 변동이 생긴다고 요 본등기 했을 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 했지. 즉 4월 20일 날 본등기 하면 요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다만 순위는 요 가등기 순위 요 순위는 가등기 요 순위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요 그림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자, 소유권 가등이라고 생각하고 A명의 부동산 자 가등기를 해놨다. 가등기 피아포로 며칠 날 3월 지금 10일 날 가등기 해놨어요. 그리고 본등기 아직 안 했어. 그냥 이에 편의해서 이렇게 본등기 할 칸을 비워놓습니다. 전산등기비에서는 이하 여백을 둘 필요 없다 했지? 왜 필요 없다 했어요? 아니 전산등기면 이 공간 남길 필요가 없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엔터를 치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조문이라고 했잖아. 조문. 전산등기부에서는 가등기지 본등기 여백을 두지 아니한다. 규정을 정의하자. 왜 그러냐. 전산 컴퓨터에서는 필요하면 엔터 치면 되는데 종이에는 엔터 칠 수가 없으니까 여백을 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전제로 설명해 이해가니까 여백을 둔 거예요. 본등기할 자리를.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요 3월 10일 한 상태에서 지금 이한테 3월 30일 처분했다 했지?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을 요 밑에 받는 거야. 씨한테 소유권이야. 요게 며칠 날? 3월 30일 날. 그럼 3월 30일 현재 입장에서는 씨는 이런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알았어요? 얘가 소유자 됐어요. 이때는.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4월 20일 날 본등기 해버리면 소유권을 취득해. 언제? 4월 20일 날 취득하는데 순위는 요 가등기 순을 따라간단 말이야. 이 순위. 소유권, 이 순위 소유권자 됐어. 그럼 소유권은 두 개 존재합니까? 부동산 안에? 하나밖에 없지. 이 소유권, 즉 B와 C가 소유자 두 명이 동시 존재할 수 없어. 양립이 안 돼. 동시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관이 이걸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해버린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저 그림을 잘 보세요. 그래서 가등기에겐 본등기한 물권변동제 본등기한테 생겼다. 근데 순위는 가등기 시기로 한다. 그러다 보면 요게 문제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요 등기가 문제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중간처분의 등기다. 중간처분 등기. 요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야.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 중간은 어디를 말한다? 학원과 여러분 집 사이가 중간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가등기한 3월 10일과 본등의 4월 20일 사이를 중간이라고 그래요. 시간적으로 알았어요? 가등기 이후 본등기까지 그 사이에 낀 등기 중간이라고 그래. 요 중간 처분 등기 운명이 결정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본등기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양립 즉 저촉이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따져요. 양립 이건 양립할 수 없다는 건 본등기에 저촉이 된다는 거야. 저촉되면 등기관 원칙적으로 원칙은 직권 말소. 등기관 원칙은 직권 말소. 직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어. 단 언제 예외가 있다는 거야. 단 가등기 전의 등기나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거. 요것만큼 말씀하면 안 돼. 요건 조금 더 설명하고 당해 전 제 당해 전 제입니다. 요걸 이해해야 돼요. 조금 더 설명할 겁니다. 양립되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면 이거 순위가 뒤로 밀려 후순위. 요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면 돼. 양립이 되면 동시 존재하면 후순위, 양립이 안 되면 저촉되면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이지. 이렇게 다 직권 말소해서. 그러나 예외가 뭐냐? 당해 전 이런 말이 나오면 예외야. 그럼 당해 전이 뭐냐? 당해 가등기를 목적이었다. 여기서 가등기를 이때 3월 10일 날 했었죠. 여기에 요 지금 소유자가 A고 가등권자 B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요 가등기권자의 채권자야. 요 갑은. B한테 돈 받을 게 있어. 그래서 요 가등기를 가압류해 놨어. 그럼 당해 가등기에 가압류해 버렸어. 그럼 여기에 가압류권자 갑이 가압류했는데 가압류가 뭘 가압류했다? 요 가등기 자체 요걸 가압류한 거야. 그럼 얘는 요 가등기가 동격이야. 이거 자체니까. 당해 가등기를 가압류해 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 중간에 끼었어도 말 좀 안 돼. 요거와 같은 거니까. 당해 가등기. 즉 가등기 자체. 가등기 자체를 가압류했다. 당해 가등기를 목적했다.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했다. 요 말이 당해란 말을 같은 표현이 뭐냐.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상의 권리.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거야. 요건 요 가등기가 똑같은 거니까 동격이란 말이야. 그건 중간 처분이 아니야. 이 비록 시간적으로는 3월 10일 이후에 들어왔지만 요거와 같은 거니까 말소만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전이라는 건 뭐냐? 전.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월 10일 날 가등했지만 요 앞서서 이거보다 이전에 이거보다 앞서서 저당권이 설정됐어. 2019년 1월 달에 저당권을 설정했던 을이 있었다. 근데 얘가
피담보 채권이 변제하니까 이 저당권엔 경매 기입등기가 들어왔어. 경매 기입등기. 경매 기입등기 언제냐? 2020년 여기 4월 1일 날 들어왔어. 그랬어도 얘는 뭐야? 여기가 기준이니까 원래 직권말 쏠라고 봤더니 즉 여기 있었던 저당권에 기한 경매라면 다 직권말 쏠 버려. 예를 들어서 3월 15일 날 저당권 설정했다. 4월 1일 날 만약에 경매 기입등기 들어왔어. 이건 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다 직권말 쓴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보다 앞서 있었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선이 가등기보다 먼저 우선권 있었던 자들이야. 이건 말씀 안 되는 거야. 또 뭐가 있냐면 가등기보다 앞서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어. 임차인이 어떻게 대항력을 주겠지? 전입신고하고. 그럼 신고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에? 그 다음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 취득하지. 그 다음 거기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도 생기지.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권자보다 앞서 있어서 이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를 받았던 임차인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은 등기부에 안 나타나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임대차 끝나고 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이때 했어.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된 시점은 4월 10일 날 됐어. 근데 중간 처분이지만 얘는 대항력은 이미 이거보다 앞서 취득했던 사람이야. 이거 말씀 못해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전이라는 것은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 같은 거야. 당해 전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말소하지 말라는 거야. 결론이 그래. 당해 전 말소하지 마라. 너무 간단한데 이 말 뜻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다시 봅니다. 이 본등기 절차, 이게 굉장히 본 후 절차 굉장히 중요해. 예를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먼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때 기준으로 판단하고 순위는 가등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물권 변동 신점과 순위 판단 기준 시점이 서로 분리되는 게 가등기 특징이다. 종국 등기는 일치하는 거예요. 물권 변동 그때 되고 그 다음에 순위도 그때 본등기 시점 기준으로 따지지만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면 물권 변동이 본등기 한때 생기고 순위만 가등기 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낀 요 중간 처분 등기 운명이 문제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 중간 처분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거나 저촉이 된다는 거야. 즉 소유권 같은 경우 완전한 소유권을 방해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즉 이 중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럼 완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지. 그러니까 다 저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하면 중간 처분이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한다. 직권 말소하지만 말소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거나 가등기 전의 권리에 기한 중간 처분 등기는 말소하지 말아라. 당해 전 제외. 당해와 같은 말이 뭐냐?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한 중간 처분 등기다.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다. 또 전이란 말은 대항력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이런 것들은 말소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조금 어렵죠? 근데 요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요 틀만 잘 이해하면 어떤 책을 보더라도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제가 해준 이 기본 딱 줄거리만 파악하고 있으면. 그리고 예를 한두 개 딱 설명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양립이 되면 어떠냐? 이땐 후순위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양립이 되면 그러면 저 A, B 관계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자, 지금 A 소유 토지라고 해도 되고 소유자가 A야. 근데 자, A가 자기 부동산 B한테 가등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가등했느냐? 자, 토지에 대해 지상권 설정 가등해 줬어. 알겠어요? 또 전세권 설정 가등기도 있고 많지.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여기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다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권 설정 가등기도 되고 전세권 설정 가등기도 되고 만약 여러분 주택 이해하기 쉽게 주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전세권 가등해 준다고 쳐요. 그러면 A가 지금 B한테 전세권 설정 가등해줘. 전세권 설정. 자, 전세권 보세요. 권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 다시 권리에 대해서 설정 가등이 대한데 이전, 변경, 소멸, 채권 적용할 때 가는 겁니다. 설정, 이전 다 가등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설정 가등하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지금 B에게 했다. B는 아직 전세권자 됐다 안 됐다? 안 됐어. 청구권만 보존해 놓은 거야. 1순위 전세권자. 순위만 지금 딱 3월 10일 날 전세권자 순위만 보전해 놨어. 이런 상태에서 A가 이 부동산을 C한테 뭐 해줬냐? 전세권 설정을 해줬어. 또 되지? 얘는 전세권자 안 됐지만 여기 2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누구한테? C한테. 그럼 얘는 아까 저기서 지금 4월 10일 날 전세권 설정해줬다는 얘기예요.
요거 만약 얘가 3월 10일 날 이건 4월 말 예를 들어서 저 아까 예를 들어 며칠 날로 했었죠 여기 3월 에? 3월 30일 날 3월 30일 날 이렇게 처분한 거 똑같아 이거 처분했잖아 그러면 요 상태라면 어떻게 돼 C는 3월 30일 날 전세권자가 됐지 물건 취득했으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4월 20일 날 전세권 본등기해 버려 본등기해 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전세권자가 되지 B가 물건은 전세권 4월 20일 날 취득했지만 순위는 3월 10일 날 확보한 1순위 전세권자가 된 거야 그러면 동일 부동산에 똑같은 전세권 두 개 존재할 수가 없지 양립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등기관 직권 말소야 2번 다 말소 등기관 직권으로 다 말소 이렇게 양립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자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입니다 라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보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요 C한테 뭘 해줬나 보세요 지금 요 본등기 전에 이렇게 가딩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C한테 뭘 해주느냐 여기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러면 C는 3월 30일 저당권을 취득했지 자 피담보 채권 1억만큼 설정해 줬어 이 상태에서 얘가 4월 20일 날 전세권에 본등기를 해버리면 B는 전세권을 4월 20일 날 취득합니다 순위는 3월 10일 날 취득한 1순위 전세권을 취득해 물권자 됐지 그러면 전세권이 있는 부동산과 저당권은 동일 부동산에 두 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 양립할 수 없을까 있지 당연히 요건 알겠죠 그럼 양립된다는 이것만 이해하고 있어도 엄청난 이런 실력이 있는 거야. 이것도 대단 못한 사람 수두룩하다니까. 전세권 있는 부동산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담보물건 가치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가 뭐 되는 거야? 직권 말소는 게 아니라 얘보다 후순위, 2순위 밀렸다는 거야. 이게 선순위고 2순위. 알았어요? 아까는 똑같은 전세권이면 직권 말소 됐지. 왜?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양립이 되면 얘보다 얘가 선순위가 되고 얘가 후순위 밀린다는 거야. 요 말 이해 갑니까? 양립이 되면 후순위다. 알았어요?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로 한번 줄거리 설명하고 끝내고 쉬겠습니다. 일단 가등기는 장래 장차 보존할 필요성 있는 청구권을 미리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 등기를 가등기라고 하는데 예비등기에 속해 즉 종등기는 아니야. 그러면 청구권이 뭐냐?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어야 되지 부동산 표시된 청구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 변동 모습 중에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청구권은 현재 효력이 있어도 되고 이게 일정한 즉 조건과 기한이 붙어 있을 때 시기부 정지 조건부 청구권이면 가등기할 필요성이 있지만 종기부나 해제 조건부는 보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장래 확정될 청구권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확정될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 변동 모습 중에 보존 가등기는 없다 있고 처분 제한 가등기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할 수 없는 것 찾을 때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표시 표지에 배된 가등기 없습니다. 보존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처분 제한 가등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참고로 채권이라는 것은 배타성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 배타성이 있어 없어. 물건과 차이가 채권은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어. 중복해서 있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등기를 중복해서 여러 개 만들어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가등기를 여러 개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해서 C한테도 가등기 D한테도 가등기 가등기를 100명한테 해줬어. 됩니까? 안 됩니까? 100명한테 가등기 해줬어. 된다 안 된다? 된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니까. 내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10,000원 빌리고 뒤에 있는 친구한테 10,000원 빌리고 백사한테 10,000원 빌렸어. 돼야 안 돼? 아, 상관없다. 배타성이 없다니까. 나는 채무자고 상대는 채권자고 내가 100명한테 돈을 빌렸어. 돼야 안 돼요? 상관이 없어. 채권은 중복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대인적 관계고 뭐 옆 사람한테 10,000원 빌려주고 뒷사람한테 10,000원 빌렸다고 해서 이거 중복이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런 게 있어 없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이런 말들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는 거야. 내용을 이해하면 간단해.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 물건은 배타적이야. 그러니까 배타적이니까 중복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청구권을 100명한테 해주고 그중에 한 사람한테 본등기 주면 끝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중복해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야. 채권. 여기 이 말이 다 파생되는 거야. 이 말이 무슨냐? 이중 가등기 됩니까? 하면, 이거 안 배웠는데? 그럼 가등기 청구권이 채권이 청구권이 있으니까 채권 두 개 이상 있으면 안 됩니까? 상관이 없잖아. 이게 다 연결되는 문제야. 그래서 조금 응용한다고 해서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응용력만 길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설명한 내용에 지금까지 출제했던 중개사 시험 문제 거의 99% 다 나와요. 여기. 이 내용이야면 다 나와. 그런데 이해 못한 사람은 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그 자료 나눠준 거는 간략하지만 출제할 수 있는 기본 내용을 다 포인트를 잡아서 도표로 그려준 거예요. 요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은 간단히 되고 이해 못한 사람 머리가 어지러워.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냐 무슨 문제냐 다른 문제 연결되면 복잡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이 있을 때 이 청구권 개념이 이렇게 정리되고 가등기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지만 단독신청이 특별기준이 두 개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의무자 승낙을 받아서 권리자가 단독을 하거나 두 번째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 단독신청. 이게 나면 무조건 단독신청. 단독 신청해야지 촉탁이라는 뒷말이 나오거나 명령 이런 말이 무조건 틀려.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한다 해야지 촉탁 등기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여기서 요 같이 설명하는 게 가등기 말소는 같이 설명하자는 거예요. 가등기 자체를 말소하는 방법도 원칙은 공동신청으로 말소하지만 단독신청이 특례가 두 개가 있다 해서 이건 왜 단독신청이 특례가 나오느냐. 이건 물권 변동 안 생겼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이건 특별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본등기하는 건 이때 물권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공동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단독신청 특별규정이 없습니다. 이때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때 공동신청할 때 권리자는 누구냐? 가등기권자, 명의자. 그런데 이게 여러 명일 때는 그중 1인 지분만 시험에 단골 이것도. 그다음에 요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가등기 후 제3출제 생겼을 때 본등기 의무자는 뭐냐? 이건 아주 처음에 자주 나와. 그래서 이때 가등기 당시 의무자인 종전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지 현재 소유자인 제3출자가 아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거의 해마다 나와 이런 거 질문. 자 이제 본등기 하고 나면 물권변동이 생겼으니까 중간처분 등기를 정리해야 돼 이거.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낀 요 등기를 정리해야 돼. 어떻게 정리하느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 저촉이 된다. 그러면 원칙적 직권 말소해라. 다만 당해 전 말소하지 말아라. 말소 안 되는 거 당해 전 당해가 뭐냐 해당 자체 상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전이 뭐냐 태양력 있다 이 말하고 같은 거야. 요건 말소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양립이 되면 후순위 순위가 바뀐다. 여기서 저당권 이 담보물권은 다른 용익권과 양립이 돼. 그래서 이건 말소하면 안 돼. 순위가 얘가 선순위가 되고 얘가 후순위 바뀐 거야. 얘가 없을 때는 실질적 선순위였지만 이게 물권자가 되면 후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요 내용을 토대로 문제, 거기 책에 있는 것만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문제 보자는 거예요. 어떤가? 잘못된 것도 좀 고쳐줘야 돼. 보니까, 책에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어. 자, 144페이지 23회 문제 한번 보세요. 최대한 제가 몇 개 더 확인해 드릴게요. 시간은 한 조금 한 5분 정도 하더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번. 가등기관 설명 옳은 거.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다 나왔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 어떻게 나와요? 저기 단독 신청이나 많이 들어가야지. 근데 뭐야? 촉탁 이게 들린 거예요. 왜 틀렸는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전의 가등기에서 소유권자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하는 가압류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해당 상 해당 상 같은 거지? 직권 말소 제외하겠잖아 이거. 당해 상 당해 전 제외 거기 당해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보전한 청권이 장래 확정될 경우 여기 보세요. 가등기 청권인데 뭐라고? 시정장 장래 확정된 정권 가등기 할 수가 있다 있지. 시기부 정식 공부 장래 확정 정권 가게 된다 있잖아. 했던 거 맞는 거지. 아, 저 틀렸지. 할 수 없다 했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고 가등기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도 가등기에 승낙받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여기 나왔잖아요. 말소 요거 이해관계에 명의자 승낙받 단독할 수 있는 특례 요것도 지금 언급된 거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5번 보세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서 지상권 설정 본등기라는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와 직권 말소한다. 똑같이 이게 전세권에도 지상권 똑같은 거예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은 양립이 되니까 후순위가 되지 직권 말소 안 되는 거지. 자, 지상권과 저당권 뭐라고? 양립이 가능해. 그러니까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직권 말소하다가 틀린 거예요. 양립할 수 없을 때 직권 말소하는 거지. 만약 전세권과 저당권, 저기 전세권끼리 또 지상권과 전세권 용익권 간에는 토지 지상권자 있는데 전세권 설정이 나와서 그럼 양립할 수 없으니까 직권 말소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151페이지는 그거는 이제 답이 3번에 지문을 기역, 티귿, 리을, 미음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옳은 것이라 했지? 옳은 거? 아, 옳은 거 그냥 둬도 되겠네. 옳은 거. 잘못 봤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틀린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본등기 순위는 어디 따라간다고? 가등기 순위. 그 다음에 지금 니을 보세요.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 전 변경 소멸청구권을 보조할 수 있으나 여기 보세요. 권리의 설정이 전 변경 소멸청구권을 보존하고 살 수 있다 했지? 그런데 그 청구권 여기 또 나왔지? 장래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잖아. 근데 없다 했으니까 뒤가 잘못됐지. 그 다음 디귿과 리을은 이제 이건 상속 이내에 한 등기요. 즉 포괄승계 이내에 한 등기와 구별 그 문제와 연결된 거야. 뭐냐면 자 전에 포괄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는 뭐라 그랬지? 매매 원인 행위를 하고 나서 등기하기 전에 일방이 사망했을 때 의무자가 사망했으면 이 의무자의 포괄승계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권자가 사망했으면 권자의 포괄승계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이렇게 한다 했지? 그럼 이 B한테 가등기 해놨다가 자 이거 매매 예약을 통해서 뭐 나서 가등기 해놨다가 본등기 하기 전에 의무자 사망했어. 그럼 의무자의 포괄승계인 상속인과 상대방 즉 가등권자 공동으로 본등기. 그 다음에 가등권자가 얘가 사망했어. 그러면 의무자와 권자의 포괄승계인 요 을이 직접 본등기. 똑같은 거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것은 가등기 후 가등권자. 여기 가등권자가 누구지? 여기 명의자. 요 사람이 사망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상속인이 있으면 직접 이 사람 앞으로 본등기 하는 거지 죽은 사람 앞으로 본등기 상속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리을은 가등기 누가 사망했어? 의무자. 거꾸로 이쪽이 사망했어. 가등기 명의 이 사람 사망했어. 그때는 의무자의 포괄승계인 즉 상속인과 상대방이 직접 본등기 처리하면 된다는 거야. 요거는 포괄승계 이내에 등기와 가등기 묶어서 15일 때 냈던 문제고 미음번 보세요. 판례는 가등기에서 순위보전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인 경우 즉 가등기도 권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어. 양도. 그러면 이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하면 어떻게 하느냐? 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해주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가등기 자체 부기등기로 이전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가등기를 B한테 해놨는데 본등기 아직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태에서 B가 가등기를 제3자 넘겼어. 그럼 C는 B 가등기를 이전 받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2번 순위 2순위짜리를 넘겨받았다 해서 2번 가등기에 대한 이전 해서 C 앞으로 C는 2순위 가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부기등기로 이전해주면 된다는 게 판례라는 거야. 가등기에 대한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판례는 보존 가등기 자 보존 가등기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여기 보존 가등기 물건 취득했으니까 없다 했지.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잘못 봤는데 옳은 것은 지금 기역과 디귿 리을과 미음에서 3번이 옳고 지금 안 되는 게 니은과 비읍번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서 어디 하나 보냐면 12번 문제 하나 보세요. 다 기출 문제들이니까 제가 설명 한번 해주는 거야. 거의 뭐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자 15번 문제 보세요. 가등기만 설명 틀린 거 물권적 청구권을 보호한 가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안 된다 그치? 물권 청구 안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가 명의자의 승낙을 받아 단도로 가등기 말소 신청한 경우는 그 승낙 있음을 증명한 정보를 등기소 제공해야 된다. 여기서 가등기 말소 여기서 말소할 때 요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단도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당연히 승낙서를 내야 돼. 이때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는 뭘 전부 하라? 인감증명까지 같이 들어간다 그랬어.
그다음 가등기에서 보전 대상, 순위 보전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 청구권 양도 있을 때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판례가 부기등기로 하면 된다겠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정확하게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말이죠. 5번 질문 보세요. 지상권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는 경우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 자,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편이니까 직권만세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후순이지. 이 얘기예요. 결국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결국 여기서 요 문제에서는 요 가등기 가능 여부 문제하고 여기 절차 관련된 문제하고 지금 여기 가등기 후기 절차 요 문제 나왔지 주로. 근데 또 여기도 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알았어요? 이 문제도 다시 본등기 할 땐 공동 신청한 것밖에 없다. 단독 신청 규정은 없다. 권리자는 누구냐? 가등기권자, 가등기 명의자가 본등기 권리자인데 여러 명일 때 어떡하냐? 1위는 자기 지분만. 좀 안 된다. 그 다음에 의무자는 누구냐? 즉 가등기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 넘어갔을 때 이 문제. 이때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한다? 종전 소유자인 가등기 당시 의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거지 현재 소유자인 제3주택자가 아니다. 얘는 직권말로 되는. 알았어요? 굉장히 어렵죠.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그 한 장에 해준 게 그 내용이 전체 다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읽으면 글을 읽어서 이걸 독팔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해준 내용을 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조금 시간이 실시간 50분 오버됐는데 좀 쉬겠습니다.